이상하지? 약간 딱딱하고 이게 좀 작아 이 정도 물컹, 크기였고 딱딱한데 물컹물컹한 부분도 있어. 오. 야. 유나 씨가 좀 많이 받아주는 타입이기도 했고 서로 약간 호감을 느낀 것 같아요. 요리 요식업 하시는 분? 왜? 요리 잘해서. 신동원 씨랑 그 조재원 씨 속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소영이 님이 뭔가 나랑 같다는 느낌? 그냥 뭐지 이 여자? 나랑 좀 겹친다. 그 소영 님이셨나요? 그분이 사실 저를 너무 많이 쳐다보셔가지고 좀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내? 네, 선해 보여서. 한순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잘. 아직은 밥만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네.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앞마당으로 나온 출연진들. 과연 앞마당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격적인 썸을 위한 챕터 3 지금 시작합니다. 드릴게요. 오, 저희가 봤나요? 이번에 이쪽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아, 읽어주세요. 아, 챕터 3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저 여자분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뭐지? 뭐야? 왜? 뭐야? 다음에 같은 팀을 하고 싶은 남자분은 뒤에 서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선택해 주세요. 아, 생각 좀 해보고요. 맞아요, 말아요. 가주세요. 가주세요. 아, 와주세요. 어떻게 해봐요. 와주세요. 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자분은 뒤로 돌아주세요. 아, 이렇게 근데... 쉽게 이렇게 빨리 되니까 내가 좋은 거지. 거절하실 건가요? 거절하실 건가요? 진짜. 미안해. 새로운 순간부터 이미 끝났다니까. 저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아니, 나 제대로 한번 꼬셔줘. 끝나게 하고 있어. 네, 떨리네. 마음에 든다면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고요. 저도 네. 진짜 괜히 의미 부여한다니까. 아니, 왜냐면은 아, 제가 무조건 알아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 네. 그럼 이거 한 3년 가요, 후유증이 저분이. 무슨 소리야? 네? 무슨 3년? 듣고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아, 자, 가겠습니다. 네. 아, 자, 가겠습니다. 미친놈아. 아, 못하겠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뚜뚜루뚜. 약간 좀 양보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재원 씨한테. 사실 이제 조재원 씨가 이 영상 나중에 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약간 야수 같은 성격이에요, 딱 보면. 그래서 한번 던져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밑바닥을 보고 와서 아, 이 남자야말로 내가 처음에 눈이 마주쳤던, 내가 눈길을 줬던 이 남자야말로 나의 그대였구나. 요거를 좀 제가 저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전히 자신에 대해 선 사람이 영월남인 줄 아는 소영. 아니요. 어? 아니요였어. 아니요. 거절 안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게임. 네, 게임. 다행이다. 아, 저는 뭐 거절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아, 되게 차이가. 자, 분명히 누누이 항상 모든 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게 비즈니스건 사심이건 뭐건 당신은 나의 그 선택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아, 그 남자 날 그날 밤 왜 선택했을까?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거절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어? 잠깐만. 가는 거야? 동화에? 애기는 들어보고 왜 그러지 했어요? 이게 마법의 반지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이 반지가? 네. 그러면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네. 유나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헐. 네. 와. 이럴 수가. 와, 와. 이거 진짜. 아. 어떡해. 그리고 결정의 시간. 내 인생에 이런 순간. 아, 일단 두 분에게 매우 감사드리면서. 네. 아, 눈 감아주세요. 궁금하다. 소영 씨도 아직 기회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참나 또. 오. 네, 5초 되겠습니다. 5. 4. 저는 저를 처음 골라준 분에게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엄마.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입으세요. 추우실 텐데. 일단은 유나 씨는 그냥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시아 씨는 그냥 저랑 그냥 계속 헛소리하는 사이로 있을 것 같고. 신동훈 씨한테 한번 가셨었잖아요. 아, 그분은 제가 이제 징후하기로. 아, 집에 갈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게임이니까. 네. 괜찮아요. 게임 말니까. 제 게임을 같이 하고 싶은 거니까. 아니, 뽑고 싶었는데. 네. 죄송해요. 왜 재미를 위해서 했던 거야? 재미를 없어. 괜찮아, 괜찮아. 저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게임 아시나요? 눈 감고 키스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요. 아니, 너무 뭐예요? 제가 상자 안에다가 네. 알 수 없는 것들을 넣을 건데 그걸 이제 손을 넣어서 촉감으로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우와. 우와. 뭐야? 맛있겠다. 뭐야? 뭐야? 탄납지야? 와, 어떻게 해? 절대 못해. 저희 앞에 봐도 돼요, 이제? 자, 돌아주세요. 뭘 자꾸 분사해. 오, 너무 싫어. 아, 나... 유나 씨. 넣으면 되나요? 네. 아, 잠깐 못 봐. 뭐지? 아, 제발. 아, 앞에 보고. 아, 움직인다. 시선 정면, 시선 정면. 알잖아. 움직이도 잘해. 왜? 잘해. 와, 진짜 잘하신다. 와, 저게. 아, 쉬워. 나오세요. 어딨어? 뭐야? 앞에가 뚫려있어? 말씀해주세요. 뭐예요? 약간 딱딱하고 이게 좀 작아. 이 정도 크기였고. 물컹물컹해. 딱딱한데 물컹물컹한 부분도 있어. 오. 아이씨. 아 잠깐. 왜요? 아니에요. 자, 정답 말씀해주세요. 네, 5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5. 4, 3. 아니, 뭐예요? 슬라임? 슬라임? 아, 슬라임은 이게 아닌데? 최종 답변 빨리. 아, 빨리! 아이디 없어요? 아, 빨리! 탐니크 향수요. 정답 확인해주세요. 아, 뭐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뭐야, 멍게? 해삼? 해삼이었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처음 봐. 나도. 뭐냐? 제가 뭔데? 뭐야?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뭐야, 이건 맞추죠. 쉽다. 아, 이거? 아, 꼬불꼬불 미쳤다, 진짜.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미쳤어, 제작진. 이거 못 만지는 사람 많을 텐데? 이거 알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만나고.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저 진짜 못하는데 이런 거. 아. 지성 정면. 아, 나, 아, 나 이거 못해. 나는 원래, 아, 야, 카메라 분량을 못 채워줘, 나는. 진짜 몸만 줘. 너 돈 줘도 안 해. 이거 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죄송해. 아, 그, 저 남자 아니에요. 아, 나 이거 못해, 이런 거를. 몸만 줘. 이게 뭐야? 어. 아, 망가뜨리지 마세요. 박수 망가뜨리지 마세요. 아, 나 지금 미안해.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 포기 가능, 포기 가능. 아, 가짜 상황에서도 포기하셨나? 아니, 차라리 힘든 게 나아. 전 물속에 입수할게요. 아, 이런 거 못해, 원래 드라마가. 여자 4호, 잠시 보류. 정면 봐주세요, 정면. 방보 처리 됐을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만져보시고 자고 네. 제가 같이 유추해볼게요. 그래, 제가 그래, 유추해볼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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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좋아, 좋아. 아니, 아, 서로의 손이 제가, 되어주는,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거지. 아니, 왜냐면 제가 확실히 제가 다 알아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놀고들 있네. 눈 내려가 먼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손 조금만 더 내리면 돼. 할 수 있어. 아니야, 조금만 더 내리면 돼. 나 와요, 나보고 힘내. 내려가, 할 수 있어. 뒤로, 뒤로. 할 수 있어. 어, 거의 났어, 거의 났어, 거의 났어. 조금만 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석화, 석화. 그쵸? 아니, 하나, 둘, 셋, 석화! 석화! 정답입니다. 정답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와... 아, 뭐야! 와, 이거 너무한다. 아, 이거 너무한다. 어떻게 라면을 못 만져, 사람이? 아, 밀가루 못 만져요? 어, 진짜 수치스럽다. 진짜 수치스럽다. 아, 이 남자 쫄보의 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 이건 맞출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만지는 게 대단해. 아, 정면 보세요. 나 봐요, 나.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만지는 거.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왜 그래, 왜 그래! 말을 해야 내 팔 자꾸 죽는 거야! 아주 평생 팔 자기게 해주니까! 예? 네? 아, 진짜! 야, 로맨틱했어, 방금. 어, 진짜 로맨틱하다. 멋있다. 어, 프로포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지 마. 나, 네? 나 만져볼게, 만져볼게. 만져볼게요. 아, 내가 한다니까. 여기 맞아요? 맞아요? 네. 잡혀.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네. 하지 마. 이거 좀 그래. 진짜 무서워. 네? 좀 그래. 네, 그거 해요. 네. 네. 오, 만진다. 네. 제대로 만진다. 야, 이거 만지면 알아. 만지면 알아야 돼. 아예 모르겠어요. 아, 살아있는 건 아니야. 진짜 솔직히. 이 사람 선동 당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과감하게. 아니, 이거 만지면 무조건 알아. 만지면 알아서 그렇지.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꽉! 쥐어! 왜? 뭔데? 여기서 하차 안 됩니다. 여기서 하차 안 돼요. 뭔데? 무슨 말이 아니야? 말랑한데? 말랑한데? 살아있어요? 하고 말랑한데? 맞지, 맞는 말이지. 정답 맞춰주세요. 술떡. 오, 맞아, 맞아. 술떡. 근데 그냥 특정 그게 아니라 그냥 떡, 빵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뭐 상관없지 않나요? 골라요, 골라요. 떡류 같긴 해요. 떡이야, 떡. 네,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와, 떡이야? 신병먹을걸요? 이거 허파 아니야, 허파? 허파? 허파. 이거 맛있어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맞아.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맞춰? 인정. 전원 실패했기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 자, 뒤돌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 순서대로. 오케이. 네. 자, 한 번. 네. 자, 정면 보고. 아, 우리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얘기는.
아, 잘 만져. 나 이 사람 잘 정했어. 근데 진짜 잘 만지셔. 짱이야. 만지시고 나서는 답을 아셔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짱이야. 지금 거의 뭐 바퀴벌레 손으로 잡고 있다. 네, 됐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네, 마지막 5초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안 돼? 좀 더. 어, 했어요? 갑니다. 내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냥 만지지. 이상하지? 이게 뭐야. 빼주세요, 빼주세요. 어, 알코올 같은데 여기 제대로 놨어야 돼요? 네, 네. 이거 경쟁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야 이거? 너야 알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화난 거 같은데? 뭐냐 이게? 네, 그만. 어, 뭐. 안에 미워. 자신 있게 만져,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나 이거 좀. 나 간다질 거야. 됐습니다. 어, 뭐야. 이 정도야? 다음 분. 어. 아, 나 몰라. 난 안 줄게요, 그냥. 조주영,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다. 나 완전 괜찮아. 오케이! 빨리. 자, 다음 분! 어, 뭐야. 만졌어요? 빨리 빼셨어요? 손 빼시면 끝입니다. 어? 뭐가 뭐 네. 어. 잠깐만. 아, 우리 회의할 시간이 없었어, 우리는. 네. 네. 여기. 회의할 시간. 아, 진짜 이거. 10초 드릴게요. 저희는, 네. 어. 하나, 둘, 셋! 생선! 오징어! 오징어? 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우리 오징어. 어? 오징어? 정답 확인해주세요. 문어 아닌 오징어인데? 어? 그러게. 문어. 어? 오징어! 오징어 맞네. 나이스. 그러면 저희 물건을 맞추실 디컨터 님 팀이랑 영활란 팀은 5점씩 저희가 지금. 어, 점수가 있어요. 5점? 5점. 이거 점수 기록 제대로 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저희가 두 번째 할 게임은요. 양궁이라는 게임 아시죠? 네. 네. 알죠, 알죠. 세 발씩 제공되는 화살을 쏴 과정에 맞춘 후 점수를 합산한다. 이때 점수는 바깥부터 각각 1점, 3점, 5점씩. 어, 잘할 것 같아요. 잘해주세요. 못해라. 파이팅! 어, 사랑의 큐피트구나. 와. 갑니다. 네. 아, 진짜. 파이팅. 두 번 남았습니다. 아, 근데 그죠? 형님이 아, 닫기가 힘들더라. 형님이 진짜 운동 관련해서는 최고라서. 네. 네. 아, 진짜? 네, 정말. 진짜요? 게임 같은 거는 진짜 완전 잘해요. 할 수 있다. 파이팅. 오, 오, 자세가 와. 아니야, 이건 시도한 게 아니야. 진짜 시도. 걱정돼요? 아니요, 믿습니다. 믿죠? 예. 네. 갑니다. 예. 네. 나쁘지 않았어. 야, 멋있다. 멋있네요. 0점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0점만 이제 어. 맞췄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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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1점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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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 어, 근데 안 추우세요? 아, 괜찮아요. 네. 남자 먼저? 저 추워요. 아, 저 이거 다 추워. 아, 너무 추워. 떠셔가지고 너무 네. 떠셔가지고. 나이스 1점. 추워 있어요. 너무 추, 네, 너무 떨으니까. 사실 저의 좀 약간 밀당이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떠보는. 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진심인데 상대방은 진짜 촬영일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뭔가 나도 뭔가 마음의 벽이 있어서 테스트해봤던 것 같아요. 어, 그 옆에 있는데 네. 막 벗어주고 해가지고 그냥 아. 모든 남자들한테 다 그런, 아 여자들한테 다 그런 건가? 라는 생각? 아. 저는 줏대 없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 방법이 자세가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0점을 맞춰가지고. 안 돼, 안 돼. 자, 해볼게요. 네. 뭐가 있던데. 오!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스! 바로 3점으로 갈게요.
예. 어렵다, 어렵다. 아, 예스! 아, 예스! 와, 1점 용한 거네. 나, 역시 나이스. 내가 아직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겨눌 거예요. 똑똑히 봐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양궁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잘 맞춘대요. 이거 영국에서 나온 거잖아. 알츄리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아큰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쓰는 활은 국궁이다. 양궁 아니고. 어 역시. 어 아니 못 맞췄어 못 맞췄어. 남은 0점 그렇지 그렇지 0점이지. 아 진짜? 요즘 또 그 헬스 엄청 하신다고. 아 이게 양궁이랑 관련 있나요? 이게 어? 이제 손의 힘이 아, 예, 아기가 이제 오, 오.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나 1점 봤지? 똑똑히 봐도 이제 3점이야 잘한다 여기서 1점 이상이면 이제 관련이... 선두 뭔데? 바람 아, 네, 휘었으니까 1점. 근데 이것도 여성분들까지 합성하는 거니까 오르는 거지. 오. 각도 계산하는데 저 사람? 좋았어. 와. 좋았어. 와. 숨겨가지고 그런가? 잘 잡으시. 오, 맞아. 근데 1점 맞춘 거 아니야? 초록 잤지. 뭐야? 몇 점이야? 너무 잘하는데? 1등이 데이트 건이라고. 그러죠. 아, 쩌네. 얼마나 간절한 거야? 나 간절해. 그냥 홈 맞춰. 홈만 잘 맞추면 돼. 홈만 끝? 잘 맞춰.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그랬다. 오케이. 좋은 게 맞아. 이게 폼성으로. 와, 압도적이다. 소영이 화이팅! 화이팅! 소영이 화이팅! 여기 빵점이죠? 리액션 맛집이 여기 있었네. 다 똑같네. 톤이, 목소리 톤이 다 똑같네. 네. 와, 어려워. 아, 그게 좋아.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게 잡을 때 홈에 약간 한번 미래 내 모습일 것 같아.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잘했는데? 잘 나갔어요. 자, 두 번 남았어요, 이제. 네. 괜찮아. 아, 내가 옆에 있어줘야. 아, 오케이.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와! 괜찮아, 하나만 있어. 두 개 합친 것만. 오! 좋았어! 네, 쇠가 아니야. 2점 아니야? 3점? 보라색 맞았잖아요. 3점! 보라색 깔 채팅머리 맞았어. 네. 우리가 뭐... 이걸로 저희가 1등을 했을 수 있어요. 아까 1점 했죠. 우리 아슬아슬. 어디없어? 아!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대위로 탑자! 밖으로! 홈런이죠! 다행이다! 아, 오늘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3점을 맞춰버리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 오빠가 옆에 있어주니까 잘 됐네. 그래? 그래? 나 어떡하지? 이런 거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혼자서 잘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홈이 파져있는 거예요? 괜찮았어. 0점 맞아요. 아니 수준. 아, 근데 왜 그래요? 형이 저렇게 일부러 틱틱 대면서 웃겨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 밟아. 발. 튀어나왔다. 이거 뭐였어? 안녕. 아니 뭐야? 그냥 관지. 안돼. 아 그럼 두 번 남은 거예요? 네. 진짜 너무했네. 진짜 발만 계속 뚫어내려보고 있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 1등인데? 해내고 갈 거야. 자 맞추기만 하자. 자신 있게. 괜찮아. 헤이! 몇 점이야? 1점 또 땄어요. 그럼 총 3점 땄나? 동점이네. 보라색 맞은 거 같은데? 에이 어떻게 보라색이 맞아. VAR 해주세요, VAR. 이거 지금 초록색이죠. 비디오 판독 해주세요. 초록색 맞았죠? VAR 해주세요. 초록색 맞...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확인
확인해본 결과 1점이었습니다. 아, 저희랑 동점이네요. 저희랑 동점이네요. 최종 결과 공개. 저희 총점 설명해드리면 네. 신동훈님 팀 총점 9점. 야. 8점 아니야? 4점. 우리 8점. 8점이다. 8점으로 1등은 신동훈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2등이구나. 2등. 2등도 근데 뭐 나쁘지 않죠. 꼴 좀만 났잖아요. 나중에 게이트권이 있으시고 와. 3등 팀은 바베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3등 팀은 바베큐를 할 장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 갈바브에서 혼자 가게 할까요? 아, 아니 이것도 데이트 아니에요? 이건 데이트지. 비행기를 기회로 삼아요. 아 운전하죠. 네. 여기 택시 저 아 둘 다 운전 못해요? 제가 면허 딴 지 한 9년 됐습니다. 2등이 되셨는데 네. 이제 바베큐 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둘만의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지 뭐. 아 사실 제가 요리를 못해가지고. 왠지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제가 진짜 호감도가 확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꼴찌가 되셔서 네. 시장을 둘이서 가시게 됐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고 네. 이렇게요. 아 아직 어색하진 않나요? 두 분 아, 가는 거? 네네네. 아까 보신 그 게임을 되게 잘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재능 있는 것 같아요. 1등을 하셨는데 1등쯤 있다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데이트권이 주어지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하실지 좀 일단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볼 것 같아요. 근데 데이트를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네. 뭐 아주 좋은 곳을 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사실 저희가 자세한 얘기, 사적인 얘기는 못 나눴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학력, 학벌, 회사, 어디 소속인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진지해지려면은 그분과 저와의 어떤 그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것들 보면서 맛있는 거, 따뜻한 거 마시면서 바베큐 준비하셨잖아요? 네. 장작을 패다가 한번 사귀자고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아, 굉장히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장작 패는 거 아니었고 어쨌든 그래서 한번 제가 고백을 한번 해보고 네. 아, 장난이었다. 만약에 거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에게는 소영 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고민해도 되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 저랑 파트너 지금 되신 분 먼저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바라기입니다. 전혀 변동이 없고 제가 뭐 솔직히 이거 각을 뽑으려면은 또 유나님 좋아요 뭐 피아님 좋아요 뭐 이랬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연애하러 왔기 때문에 그분 하나만 바라보고 그분만 괜찮다면 연애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밤도 재밌게 보내요. 네. 저희끼리 한번 잔할까요? 짠! 왜 저러니?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네. 뭐 사귈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나요? 마음에 들어요?